엔비디아의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증권가에서는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해서 함께 주목해볼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를 발표해 주진 않았는데요. 어제 발표됐던 하나 그룹주들의 개별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월등히 많았던 오늘 오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도 하나그룹의 실적은 이어질 전망인데 내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된 그룹주들의 리포트, 오늘 발표된 증권사의 리포트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생명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전일 발표했던 실적을 확인해 봤을 때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새로운 자본관리 정책을 뿐만 아니라 주주환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부분은 긍정적으로 풀이받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에 자세한 실적을 먼저 확인해 보면은 4분기 별도 기준 순이익이 384억 원이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을 하회하는 수치였고요. 이 계리적 가정 조정 영향으로 손실 계약 비용이 1,000억 원 넘게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 투자 부문에서도 대체 투자의 이 평가 손실이 350억 원 정도 발생하면서 4분기에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도 20%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6,5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해서도 7%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주주환원과 관련된 부분이 될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0.18배로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작년에 대한 배당이라던가 향후 주주환원 계획과 관련된 발표는 없었지만 일단 경쟁사처럼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차후 자본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발표한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고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해당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목표 주가는 상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4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해졌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하나생명 전장에는 0.7% 오름세 보이면서 3,415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1% 가까운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44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한화오션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4분기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는 5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는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매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적자로 돌아선 이유는 사업 부문별로 이 생산과 관련된 안정화 비율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부문에 지출된 비용은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부터 확인해 볼 새로운 투자 포인트는 이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가 되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수주 규모 퍼포먼스를 챙기기보다는 경쟁 조선사 대비해서 굉장히 여유 있는 2027년도의 슬롯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슬롯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충분히 상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국내 조선사의 VLCC 수주 갈증은 하나오션이 모두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VLCC의 VL은 베리 라지의 약자죠. 굉장히 큰 초대형 유조선과 관련된 수주를 하나오션이 모두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함께 확인해 봤을 때 이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잡았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도 31%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기존 선을 그대로 유지해줬는데요. 29,000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하나오션 전장에는 0.4% 오름세 보였습니다. 22,1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 넘는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22,4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